일점 병원의 기능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집중식으로 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장애자 특수시설의 수용. 2점 학교의 교사 배치 유형 중 분산 병렬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좁은 대지에 적합하다. 3점 무량판 구조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구조체의 자중이 가볍다. 4점 사무소 건축에 있어서 기준층의 층고 결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 엘리베이터의 대수. 5점 사무소 건축에서 코어 시스템을 채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2. 독립성 보장. 6점 상점 건축에서 진열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진열창의 흐림 방지를 위해 진열창의 외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 7점 일조 계획에서 인동간격 결정에 요구되는 최소 일조 시간은 3. 4시간. 8점 조립식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연결 부위의 응력 전달이 확실하다. 9점 상점에서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포장이 편리하며 시계, 귀금속, 카메라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0점 사무소 계획에서 사무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사무원의 수. 11점 철골 구조의 주걱부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커버 플레이트. 12점 한식기와에서 내림새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2. 암기와 끝부분에. 13점 상점 건축의 동선 계획 중 옳지 않은 것은 2. 직원 동선과 고객 동선이 만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카운터를 배치한다. 14점 상하 플랜지의 기역 형광을 쓰고 외부재를 일정한 각도로 접합한 철골 조립부는 3. 매티스 보. 15점 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현관의 위치는 대지의 형태와 도로와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16점 철골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짐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데크 플레이트. 17점 도서관의 자유계 가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책이 마모, 망실되는 사고가 적다. 18점 그림과 같은 마루널 쪽매의 명칭은 1단어 쪽매. 19점 열려진 철제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는 1. 도어 체크. 20점 학교의 운영 방식 중 학급, 학생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교과를 선택하는 방식은 2. 달토형. 21점 고압 배관과 저압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저압 측의 증기 사용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또는 고압 측 압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밸브의 리프트를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증기 위량과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밸브는 1. 감압 밸브. 22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극탕을 위해 필요한 직접 가열량은 4. 63,000. 23점 도시가스 배관 중 지상 배관의 표면 색상은 원칙적으로 어떤 색으로 하는가? 2. 황색. 24점 다음 중 기구급수 부하 단위가 가장 큰 것은? 4. 세정밸브식 대변기. 15점 다음 중 동일한 직경의 강관을 직선 연결할 때 사용되는 강관 이음새가 아닌 것은? 3. 플러그. 26점 건축물 지붕의 수평 투영 면적이 600인 경우 4개의 우수수직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최대 강우량이 131 대의 우수수직관의 관경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75. 27점 배스트랩 중 사이폰 트랩에 해당하는 것은 인류 트랩. 28점 건물의 급수량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 건물의 대지 면적. 29점 배수관의 최소 간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지중해 매설하는 배수관의 간격은 최소 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0점 5개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3개인 경우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34. 31점 다음 중 주철관의 접합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4. 메커니컬 접합. 32점 다음 중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의 스케줄 번호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4관의 두께. 33점 대변기의 세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하이 탱크식은 로 탱크식에 비해 세정 소음이 작다. 34점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4. 4835점 생활배수와 같은 유기성 오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대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3. BOD. 36점 급수 방식 중 압력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전 시에도 급수가 가능하다. 37점 다음과 같은 25관의 부속이 있다. 복부 저항이 가장 큰 것은? 4. 글로브 밸브. 38점 중앙식 급탕 방식 중 직접 가열식 급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보일러 내부에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39점 다음은 먹는 물중 수돗물의 수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00. 40점 다음 중 급수 설비에서 수격작용의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경우는? 4. 급수관 내에서 물의 흐름을 갑자기 정지할 경우. 41점 공기조화 방식 중 이중독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각질의 수배관으로 인한 누수에 우려가 있다. 42점 송풍량 300 정확 30인 송풍기의 회전수를 높여 풍량을 360로 변화시킬 경우 정확은? 2. 43.2. 43점 보일러의 출력 표시 방법 중 난방부하, 급상부하, 배관부하, 이열부하, 애압으로 나타내는 것은? 2. 전격출력. 44점 냉방부하 계산 시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부하 인자가 아닌 것은? 3. 조명기구 부하. 45점 팽창탱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밀폐식 팽창탱크에 있어서는 장치 내에 주된 공기 배출구로 이용된다. 46점 온수 난방을 하는 어떤 상호실의 손실 열량이 2만 1000인 경우 온수 순환량은 단, 온수 입구 온도 82, 온수 출구 온도 70, 실내 온도 22, 물의 BR 4.2. 3500. 47점 다음 중 공기 조화부하 계산에 사용되는 유리의 차폐 개수가 가장 큰 것은 1 두께 3 보통 유리. 48점 공기 조화의 사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복사. 49점 공기 조화 배관의 배관 회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개방 회로 방식에는 물의 팽창을 위한 팽창 탱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50점 다음 중 업무용 건물에서 독립된 환기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곳은 1 복도. 51점 취출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노즐형은 소음이 크기 때문에 취출 풍속을 5 이하로 하여 사용된다. 52점 인체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사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열관리 53점 다음 설명에 알맞은 공기 조화부하와 관련된 용어는 이외기부하. 54점 다음이 공기 조화 방식 중 전공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2. 멀티존 유닛 방식. 55점 대양익형 루버댐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댐퍼를 닫으면 공기에 누설이 없다. 56점 다음에 송풍기 풍량 제어법 중 축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4. 토출 댐퍼 제어. 57점 다음 중 각실의 개별 제어성이 가장 우수한 덕트 배치 방식은? 3. 개별 덕트. 58점 다음 설명에 알맞은 공조용 에어필터의 종류는? 3. 충돌 점착 시. 59점 냉각탑에서 응축기로 물을 보내기 위한 배관의 명칭은 1. 냉각수 공급관. 60점 진공환수 시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환수인 주관을 배관하거나 환수주관보다 높은 위치에 진공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환수관의 응축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3. 리프트 이음. 61점 숙박시설은 층수가 최소 몇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41층. 62점 소방관리의 검언이 분리된 다음에 소방대상물 중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인 것. 63점 면면적이 2000인 숙박시설의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최소 얼마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충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4. 60% 이상 64점 기존 건축물이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대지 안에 종전에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시 축조하는 건축 행위는 일신축. 65점 다음은 배연 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0.9. 66점 건축법령상 숙박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유소스틸. 67점 다음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속하는 것은? 2. 옥외소화전설비. 68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은? 2. 33 이상. 69점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은? 4. 5000 이상 70점 바닥 면적이 800인 공동주택의 거실의 환기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창문 등의 최소 면적은? 3. 40. 71점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야간단 열장치의 용어 정의다. 안에 알맞은 내용은? 4. 0.472.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상 통계적으로 연중 최대 냉방 부하를 갖는 날을 기준으로 기타 시간에 필요한 냉방 열량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것은 1 추결률.
73점 다음 중 피난 용도로 쓸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1,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74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1, 31초가. 75.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3000인 경우 승용 승강기를 최소 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1, 의료시설. 76점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아니니. 77점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78점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79점 방화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 11층에 적용되는 방화구역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바닥면적 15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80점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3. 물분무 등 소화설비.